네, 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MC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목재환입니다. 깜짝이야. 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지원 씨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어우, 활기차고 좋으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세 분이 네. 오시는 것 같이 네. 매일이 우리 생활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여러분께 청춘을 한번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젊게 가는 방송 KBS.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아하.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잠 깨세요 아하. 사랑스런 젊은 그대 아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9월 21일 내일이 네. 이제 청년의 날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산의 청년을 대표하던 정은혜 아나운서가 왜 없냐, 뭐 노래를 못해서 잘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잠깐 휴가를 가신 거고 더 청년이 왔어요. 더 청년이 왔는데 오늘 이 청년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아~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살짝 네. 좀 더 어린 청년인 제가 오늘 왔는데요. 네, 평소에 아침마당 정말 깔깔 웃으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재밌는 걸 어머님들만 보시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한바탕 불쓸라서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좋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웃음거리가 되겠다. 약간 그런 거니까 오늘 시원하게 한번 완전히 한번 예.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가 더하네요. 네. 그 오늘 청년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부산의 그 예술인으로 재능을 펼치는 멋진 청년분들을 모셨습니다. 오~ 네. 오? 네. 비트박스의 이동환 씨와 또 성악 듀오죠. 아티클래식의 고은솔 정건우 씨 무대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멋있다, 야. 역시. 오호! 리비아모, 리비아모, 켈레티카. Bellezza e fiora, bella, fucevole, fucevole, l'ora si inebria voluta. Libiam ne dolci fremiti che suscita l'amore, poiché quello che ho al cuore ogni potente va.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라보이 트라보이 사프로디 베델 il tempo mio giocondo tutte follia follia nel mondo ciò che non è piace godiam fugace rapido il caudio dell'amore è un fior che nasce e muore né più si può goder godiam ci invita fervido cento lusingh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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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sso poi oh oh adesso poi oh Thank you.
네, 아, 정말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분의 무대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란 아주 멋진 청년들의 무대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먼저 네. 동환 씨요. 네. 아,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네. 이제 활동하고 있는 비트박서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명 로미라는 로미. 로미. 네, 네. 로미로 로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우 씨, 은솔 씨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저희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래식 성악이라는 악기로 네네네. 전국적으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아틱 클래식 팀의 바리톤 정건우, 소프라노 고은솔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고급지다. 야. 사실 뭐 이분들 무대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지만 네. 이분들이 그냥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 7월이었는데요. 사단법인 부산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개최한 젊음의 축제 스텝업에서 경연 대회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각자 또 수상도 하셨죠. 그렇죠. 예.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동환 씨 무슨 상 받으셨어요? 저는 그때 장려상 받았습니다. 장려상? 와, 총 몇 개 팀이 출전했는데요? 네, 34팀 중에 와. 장려상이 5팀, 뭐 네. 이렇게 인기상 5팀? 그런 식으로 해서. 와, 그렇군요. 동환 씨는 이제 로미, 네. 로미 씨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로미. 왜냐면 로미로 활동하기 때문에. 맞네요. 그럼 이 로미인가? 아, 예, 맞습니다. 아, 이동환이니까. 로미. 예, 예, 로미. 아니, 은솔 씨도 로미. 어떤 상 받으셨는지. 네, 네 저희는 성악 듀오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곡들을 불렀었는데요. 네네네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대상을 그때 수상을 했어요. 어쩐지 고급지다. 굉장합니다. 대상이요. 예. 왜요? 그러면 상금도 좀 이렇게 네. 아, 있으셨어요? 아, 네네. 아니 그러면 세 분 다 부산 사람입니까? 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서로 예. 저는 로미 씨, 로미 씨. 저는 부산 토박이. 아, 부산 토박이. 어디 토박이요? 어디. 저는 부산 사상 쪽에. 사상 쪽에. 아, 네. 사상 쪽에 있고 네. 지금은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아직 학생. 학생. 네, 지금 학생. 학생이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부산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네. 부산 예고까지 졸업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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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가지고 네.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우 씨는요? 예. 저는 예, 예. 네. 아, 저는 얼굴이 부산이 아니야. 어디에요? 어디인데요? 얼굴이 좀 아티 클래식 팀으로 네. 이렇게 네. 저희가 이번 젊음의 축제를 네, 지원하게 네,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이 친구가 또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예. 네, 저희가 또 부산에 좀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좀 지원하게 됐었어요. 아, 원래 건우 씨도 원래 고향은 아니시구나. 네. 고향 혹시 네, 어디세요? 저 고향 전라도 광주. 아, 그러니까 광주란 게, 광주란 게. 고향이 없다며. 아니 고향이 중요합니까? 그냥 아이고. 활동을 부산에서 하면 그게 고향인 거죠. 제 얘기가 맞죠. 고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동환 씨랑 은솔 씨는 네. 또 부산 출신이신데 오늘 건우 씨가 살짝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이렇게 살짝 네, 아닌가. 네, 그렇죠. 이렇게 어쨌거나 네. 부산 예술인들이니까. 네, 네. 그럼요. 다 부산을 또 빛내고 계시는. 중이시니까요. 예. 저희가 아까 이 무대를 봤는데 예. 아, 전 사실 동환 씨 무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진짜. 왜요? 왜요? 예. 아니 막 입이 막 움직이는데 예. 아,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혹시 저 손 안에 녹음기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예. 같이 처음 살짝 보시는 분들은 뭔가 반주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아, 생각할 맞아. 정도로 네네. 하나로 네. 저렇게 소리가 날까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이 목전 아나운서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때요? 네. 다 대부분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우와 어떻게 저게 입에서 나? 입 안에 뭐 기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네. 야, 그러면은, 그러면 죄송한데 네. 입을 한번 좀 벌려 주시면 뭐예요? 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자작곡 같은 것도 많으신 거예요? 예, 비트박스 자작곡으로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아침마당 나오시는데 이제 기념이고 또 부모님도 보고 계실 테니까. 아,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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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 또 고유의 시그널인데. 이걸 비트박스로. 비트박스가 안 되겠죠, 선생님? 요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무리 동환 씨라도. 힘들지. 예, 어때요? 좀 가능합니다.
약간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되는데 예. 한번 될까요?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완전 처음이네. 예, 그럼 아침마당 로고송을 한번 갑니다. 비트박스로. 앞으로 이제 로고송은 요걸 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MZ 아침마다. 네. 그러니까요. MZ 아침마다. 와, 되게 신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 비트박스가 정확하게 어떤 용어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예.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네네. 이제 구강 구조, 예. 입을 사용해서 이제 타악기들을 흉내내는 거를 비트박스라고 하고 예. 아카펠라 기법으로도 네네네네. 뜻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입 안에서 네네. 뭐 혀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혀도 쓰고 목도 네. 쓰고 이빨도 쓰고 혀를 뭐 치아까지 같이 해서 네네, 혀를 반으로 접어서 하기도 하고 와. 혀를 반대로 한마디로 이제 구강이 남다른 남자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럼 제가 살짝 네. 네. 궁금한 게 혀가 혀를 반으로 접는 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 네. 네네 이게 서로,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말면서 아~ 살짝 네, 때리게 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소리가 또 난다. 네 공기랑 부딪히면서 아~ 너무 신기해요. 노래랑은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왜 각을 하세요? 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에.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이게 지금 비트박스가 지금 저 우리 이로미 씨가 네. 완전히 지금 저 이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옆에 대상 타신 두 분이 아하. 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노? 야 아까 초조해하시는데 초조해하시지 마시고 예 그러면 아니 두 분이 도대체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팀이 이게 팀이 결성된 게 궁금한데. 맞아요. 예.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원 동기입니다. 아~ 네, 서울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아~ 이제 오페라과를 네, 이번 학기에도 졸업을 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거기서 좀 만나서 이제 사실 근데 동기인데 이제 1년 동안 대화를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어? 대학원 네. 다닐 때는 정작. 네, 서로 네. 약간 네, 좀. 저도 그렇고 저도 네. 이제 학교를 이제 다른 좀 외부 활동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네네. 동기들이랑 많이 좀 친해지기 어려워가지고 좀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예.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저희가 또 실기 뒤풀이 때 또 이렇게 동기들끼리 또 같이 또 뒤풀이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우연히 같은 테이블 앉아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향 같은 게 좀 잘 맞는다 싶어서 오. 이제 그때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좀 섭외를 네? 팀으로 활동을 네, 하자 네, 네, 네. 그때 좀 섭외를 같이 이렇게. 건우 씨는 그러면 먼저 활동을 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저는 아. 원래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아티클래식이라는 팀이 이제 성악가 한 명 저랑 예. 그다음 이제 반주자 선생님 이제 예. 피아노 이제 남자 반주자 둘이서 활동 맨 처음 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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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은솔님이랑 같이 네, 듀오로 이제 좀 활동하고. 멋집니다. 그렇게 또 만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그죠. 네.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어때요? 네. 네, 일단 파트너가 있으면 예. 엄청 의지가 많이 되고요. 오. 근데 예. 집중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관객분들께 더 화려하게 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에서 예. 노래를 하면서 눈만 봐도 예. 통하는 그런 텔레파시가 있거든요. 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예. 아, 지금 우리가 어떤 액팅을 취하고 관객분들을 만나러 나가나? 앞으로 도나? 뒤로 도나? 이게 다 보여요, 저희가. 은발 씨는 좀 약간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트박스 혼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넓은 무대 긴 시간을 정말 개인기로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습을 엄청나게 하실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세요? 이게 따로 연습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고 그냥 예, 예, 예. 입이 그냥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나도 입은 있는데. 그냥 일상,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네. 화장실에 뭐 씻으러 가, 샤워하러 갔는데 샤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계속. 있고. 그렇지.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잠깐 누워 있는데 좀 쉬다가 네.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그냥 연습. 이라고. 근데 삶이 비트박스. 근데 전문가시니까 네. 뭔가 연습실이 있고 뭐 맞아. 그렇게 또 연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음해 본 네. 녹음할 때 일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실이나 작업실 같은 건 따로 없고 예, 같이 예. 비트박스 하는 동료들 보면은 네. 그 방음 부스 설치해서 해가지고 하는 동료들도 좀 있어요. 그럼 길 가다가도 계속 연습이시네요. 아 근데 길 가면서 하는 건 좀 그래 그러니까 예. 좀 이상할 수 있죠. 길에서는 예. 좀 안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타잖아요. 네. 저 혼자 타면은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사람이 타면은 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들리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들려요. 아, 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래서 그냥 막 이러고 아, 그렇게 막 이러고 하고. 약간 아,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좀 침이 많이 튀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거 스트레스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싶어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렇지. 생각보다 예. 침이 그렇게 많이 안 튑니다. 아, 이게 편견이네요. 근데 이게 약간 침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예. 상태에서 예. 물론 이부에 우리가 갈치도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갈치도 비트박스 예, 세미 갈치도 아. 비트박스 한번 아, 살짝 우리도 배울 수 있나요? 우리 저 아, 초보적인 것 좀 몇 개 좀 이렇게 스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 근데 저희보다 네. 성악가가 하면 너무 재밌겠네요. 같이 같이 하시죠 같이. 그러니까요. 아주 기초 단계. 비트박스가 처음 접할 때 딱 하기 중인데 이제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라고. 피자 스탑 스탑 우와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 해?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 아 피자 파스타 네. 파스타 뷔페. 피자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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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 자 늘 누구를 가르치시던 임성환 선생님. 먼저 임성환 선생님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 피자 파스타 파스타 뷔페. 뭔가 지금 피폐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비트가 안 맞아 지금. 비트가 약간 피자 파스타 파스타 피페.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몰래 먹으러 가자 피자 파스타 몰래 먹으러 가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피자 파스타. 자 그럼 목재하면 아나운서. 목재하면서 몰래 먹으러 가는 느낌으로. 아니 좀 세게 얘기해 보세요. 피자 파스타 파스타 피페. 어 되네 되네. 느낌 있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네. 자 차자는 리듬 감이 리듬 감. 차자는 시. 너무 울림이 없었던 거 같아요. 어 해보세요. 울림 시작. 오, 땡땡감이 좋으시네요. 아니 혹시 저 천식 있으세요? 차장 선생님이세요? 약간 저 천식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저 그럼 우리 성악가요. 성악가분들. 예. 야. 피자 파스타 피페. 노래가 돼? 제일 잘하셨는데.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땡겨야 되는구나. 들숨 날 숨이 있는 거 팔을 땡겨야 돼. 이게 팔을 이게 마시는 거. 아, 뱉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 건우 씨 너무 기대됩니다. 예. 갑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못하겠네. 침을 뱉어요. 죄송합니다. 야, 아 죄송합니다. 야, 이 어려운 거를 본인이 혼자서 무대에서 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습니다. 정말 3분 넘게 와 아, 근데 그러면 동한 씨에게 네. 이 비트박스란 뭘까 아,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제가 비트박스를 초등학교 5학년 12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 거의 9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냥 심심할 때 옆에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친구가 항상 옆에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아. 비트박스는 이제 완전 절친. 아, 절친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와. 네, 언제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뭐 같이 하고 싶을 때 같이 할 수 있고 아. 네, 그래서 친구 같습니다. 절친이 네. 내 몸의 악기야. 그렇습니다. 이야, 멋지다. 그냥 입이 따로 입이 이제 제 친구인 거죠. 그냥 따로 있는 약간 멋진 표현이네요. 약간 기생수 같은. 자 그러면 그 기생수 오늘 지금 한번 꺼내 보여주시려고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무대입니까? 그거는 아세이도라는 제 비트박스 자작곡. 아세이로? 아세이도. 네. 아,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동환 씨의 예. 로미의 무대 갑니다. 예. 아세이노 아세이노 I say no.
아샘. 방법이 동원된 거예요, 이게? 예. 타 악기도 들어가 있고 예, 예. 이제 코드를 표현할 수 있는 키 건반 악기 예, 같은 것도 예. 포함되어 있고, 악기도 있고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고 예. 한 악기 한 세 다섯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와. 이제 소리가 입을 진짜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가사는 아이세노밖에 없는. 네, 가사는 아니 지금 그 아이세노 하나 있으면 아이세노네. 근데 가끔 입은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는 예. 이게 막 입술이 막 진하고 막 아리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긴 것 같아요. 단련이 되는구나. 그래서 한 네다섯 시간을 해도 이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근육이 와. 생겼나 보다. 네. 그런. 근데 정근우 씨의 청춘 모토가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왜요? 왜요? 청춘 모토가 살벌해. 진짜요? 모토가 뭡니까? 삶의 모토. 아니, 네. 삶의 모토가 뭐냐고요, 지금. 네. 사실 뭐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무서워, 무서워. 뭐 저는 이제 보통 잠을, 네, 잠을 보통 잠을 저는 5시간 이상은 자진 않아요. 저봐. 그냥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에까지 일을 좀 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저희 뭐 이제 공연이라든지 뭐 예, 기, 저희 이제 예, 공연 예. 제작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보통 예, 잠을 예. 안 자는 거예요? 잠은 죽어서 자자. 저봐. 네. 진짜 살벌한 청년 맞네. 살벌하다니까 우리.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좀 열심히 또 청춘을 불태우고.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 수면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잠을 안 주무시고 그렇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케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예. 네. 스케줄이 어느 얼마나 있어요? 은솔 씨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예. 이번 달에. 예. 40개 정도 공연이 있어요. 40개요? 정말 감사한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저희한테는 예. 정말 저 강원도에서부터 예. 제주도까지 그냥 전국을 다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막 3, 4개 정도씩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알았네. 정근우 씨가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뭐죠? 입금 드럼된 소리가 띵동띵동 들어요. 잠을 얼마나 줄여줘. 잘만 하면 잘만 하면 입금되었습니다. 예. 잘만 하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사실 뭐 저희를 또 좋게 봐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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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올해 한 지금 하반기까지 좀 11월 달까지 좀 어느 정도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데 네네네. 작년에 조금 이렇게 저희가 뿌려놓은 씨앗들 약간 뿌려둔 명함들이 좀 이렇게 그때 좀 적게 봐주셨는지 예. 올해 이렇게 또 다시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를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방금 노력하셨구나. 사실 트로트 하면은 트로트계는 뭐 행사의 여왕, 행사의 왕이 많죠. 있는데 야 이 오페라 이쪽도 좀 괜찮나 봐요. 예, 무대가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성악 팀인데 예, 예. 성악 곡은 당연히 하고. 다 하고 예. 또 가요, 뭐 예. 뮤지컬, 파페라, 디즈니 그리고 트로트까지 저희가 나왔다 다 트로트. 아. 트로트 나왔어. 어머님들 좋아하십니다. 예. 어머니들이 벌써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살짝. 그럼 우리 저 한번 트로트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시죠. 성악가가 불러주는 트로트. 자, 제가 한번 제가 예.
제가 보통 트로트를 많이 하는데 오, 네. 제가 불러드릴 곡은 태클을 걸지 마라는 곡이에요. 네. 네,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공연할 때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이랑 좀 호흡하는 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부터 뛰어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띄어 해주시면서 같이 호응해 주시면 좋아요. 또 재밌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액션 최고니까. 그렇죠. 아, 예. 네. 잠은 한번 해보시죠. 네. 자, 그리고 갑시다. 네, 앉아서. 예. 아, 예. 투, 쓰리, 포. 속절 없는 세월 탓해서 뭘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예!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요? 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오, 멋지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이렇게 많은 무대에서 두 분을 네. 찾으시나 봅니다. 세 분들 보니까 역시 청춘의 네.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떠들말려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탁 나가는 그 발걸음. 네. 아마 세 분 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네, 이렇게 멋진 부산 청년들의 포부를 네. 아띠 클래식이 또 멋진 무대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저희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말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내용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저희 청춘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저희 준비했습니다. 야, 아, 좋아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아, 아띠 클래식의 아름다운 나라 53875 함께 듣겠습니다. 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빠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햇빛이 생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워. 많은 꿈이 있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청춘도 보니 마음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워. 많은 꿈이 있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긴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지 마음으로 부르다
예.